안녕하세요. 수상한 엄마의 민수입니다. 지금 이 아이는 에피프레넘 피나톤 마블인데요. 저는 고전적인 방법을 제일 좋더라고요. 이제 번식을 하려고 하는데, 좀 길고 크게 대품으로 키우는 것도 좋은데, 이제 식테크 하려고 그러면 큰거 같은 경우는 잘 팔리지가 않아요. 그럼 가격을 낮춰서 파는 방법이 제일 이제, 잘 판매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를 번식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소독약 했어요. 소독약하고 알코올솜하고 가위 자르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스레인지에다가 가위 달구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자르시고 초 녹여가지고 이제 양쪽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? 뜨겁게 그 촛농으로 막아주는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자를 부분은 여기 자를 거예요. 뿌리가 여기 공중 뿌리가 나왔거든요. 뿌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를 잘라서 촛농 묻히고 요건 요대로 번식하고 또 이제 이 아이가 또 자라면 또 번식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지금 요 자리 커팅 간단해요. 식물들은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커팅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새순이 또 나오는 거죠. 새순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요 아이는 요개체로 판매를 하고 아니면은 판매가 안 되면 계속 키우고 또 요렇게 이제 만들고 지금 여기 뿌리 나왔거든요. 뿌리 나왔는데 요 위에도 뿌리가 나왔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거 하나로 놓고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뿌리가 좀더 길어지면 그때 또 자를게요. 어렵지 않죠? 겁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는 뚝딱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요렇게 초농 녹여가지고 초칠 해줬어요. 그래서 요렇게 하나 나왔고, 그리고 요렇게 하나 나왔고요. 이제 요 아이는 이제 원래는 요렇게 있었던 아이죠. 이렇게 있었던 아이를 분리해서 두 개로 나눴어요. 지금 이제 분갈이 해줬고, 한번 분무기로 쭉 닦아주면 편안하게 잘 자랄 겁니다. 감사합니다.